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블랙핑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블랙핑크가 신곡으로 세계 60개국의 아이튠즈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국내 걸그룹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지난 27일 소속사 측에 따르면 블랙핑크가 전날 발매한 How You Like That은 미국을 비롯한 60개 지역에서 아이튠즈 톱송 차트 정상을 기록했습니다. 와, 여러분들 노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정말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날만 합니다. 국내 걸그룹 사상 최다 지역 1위의 기록입니다. 이 노래는 일본 음원 사이트인 라임 뮤직과 중국 최대 음원 사이트인 QQ 뮤직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발매 직후 멜론, 지니 뮤직, 벅스 등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의 실시간 차트 1위에 간단하게 올랐고, 이날 오전 9시 기준엔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억 뷰 이상 뮤직비디오만 6편을 보유한 블랙핑크의 새 뮤직비디오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블랙핑크가 1년 2개월 만에 선보인 How You Like That은 오는 9월에 나올 이들의 정규 1집에 수록이 될 노래입니다. 도입부에 나오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중독성 있는 후렴구, 후반부엔 강렬한 EDM 사운드가 특징인 힙합 장르의 곡인데요. 어떤 어두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 세계에 높이 비상하자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블랙핑크의 신곡이 공개 하루 만에 각종 세계 차트 1위를 휩쓸며 그 위력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공개가 된 뮤직비디오는 반나절 만에 5,700만 뷰를 넘겼습니다. 블랙핑크의 신곡 How You Like That의 뮤직비디오는 지난 27일 낮 12시 기준 6,503만 뷰를 기록했으며, 이는 공개 18시간 만에 세운 기록입니다. 이는 지난해 메가 히트곡이었던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가 반나절 만에 뮤직비디오 3천만 뷰를 돌파했으며 63시간 만에 1억 뷰를 돌파한 기록에 비춰볼 때 두 배가량 빠른 수치로 역대급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시간은 27일 오후 9시 30분 정도인데요. 지금 조회수가 9,400만 뷰 정도가 됩니다. 와, 정말 엄청난 속도죠. 한편 블랙핑크의 국내 첫 음악 방송은 오늘 3시 40분에 SBS 인기가요에서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세요. 화제가 되었던 그룹 블랙핑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